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감염균의 전파 경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순서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전파 경로별로 어떻게 주의를 하는가에 따라서 요게 이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번 시간에 아셔야 되는 것들인데요. 표준주의, 그러니까 스탠다드 프리커션, S로 표현되고요. 그 다음에 공기주의, 에어본 프리커션, 그 다음에 비말주의, 드랍렛 프리커션, 접촉주의, 컨택 프리커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충이나 설치류 이런 벡터본 프리커션 해서 다섯 가지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표준주의나 주의를 알기 전에 여러분들이 감염균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그 전파 경로의 기본 원칙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균들은요, 보통 자기가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병원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병원소에서 균들이 자라나고 그게 이제 뭐 흙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사람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 병원체들이 많이 자라나죠. 그렇게 해서 숙주로 들어가는데요. 그거에서 전파 경로가 있다는 거. 전파 경로가 어떤,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나 이런 거는 공기로 전파되기 때문에 병원소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람의 속에 있던 인플루엔자 균이 기침으로 나오면서 바깥을 오염시키고 그렇게 전파되어 다른 사람에게 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때 마스크를 낀다든지 아니면 거리를 두거나 하게 되면 그 전파 방법을 우리가 끊어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제 감염의 고리를 끊는다고 해서 사실은 전파 경로를 이렇게 끊어주는 그러한 실질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장에서 보셔야 되는 것은 감염의 고리가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있는데 병원균들이 나와서 그 다음에 돌아다니다가 다시 다른 사람의 병원체가 들어가는 그러한 그런 고리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요, 감염 경로별로 이제 주의를 하는 데 있어서는 미국의 법을 따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제 표준주의, 공기주의, 비말주의, 접촉주의 이렇게 나눈다고 했잖아요. 모든 감염균들을.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기주의를 해야 되는 경우는 병원에 가보시면은요, 여기 분홍색 같은 그런 표가 붙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 5 마이크로메타 이하의 에어로졸을 조심하시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작은 에어로졸을 일으키는 그러한 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결핵을 앓고 있는 사람 병에 방에 가면 이런 표가 딱 붙어 있어요. 에어본 아이솔레이션 이렇게. 그건 무슨 뜻이냐면 공기로 균이 옮으니까 조심하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비말주의는요. 이제 5 마이크로메타 이상의 비말이거든요. 이런 때는 보세요. 노란색인데요. 분홍색 표하고 노란색 표가 똑같은데 뭐가 다릅니까? 네, 마스크가 다르죠? 예, 공기주의는 N95 마스크라고 해서 95%의 공기가 걸러지는 그런 파란 색깔 마스크가 있죠. 특별한 특수 마스크를 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비말인 경우는 이렇게 일반 마스크를 써도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COVID-19인 경우는요, 일반 마스크 쓰잖아요. 그래서 드랍렛 아이솔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구별을 하는 거고요. 접촉주의인 경우는 접촉에는 콘택 아이솔레이션이라 그래서 초록색깔 표를 붙여주거든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가운이랑 그다음에 글러브를 사용하고 있는 거를 보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표시를 해주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균이 그런 균이 있으니까 조심하시오. 이렇게 조심하시오. 이런 개인 보호 장구를 쓰시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표준주의는 뭐죠? 네, 표준주의는 모든 균들에 대해서 다
지켜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병영균이 있든 없든 질환을 갖고 있든 없든 상관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균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혈액이 많이 쏟아져 있는 것을 보시겠어요. 그러면 그 혈액을 만질 때 그냥 맨손으로 만지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표준주의에서는 반드시 장갑을 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표준주의는요, 이런 혈액, 체액, 분비물, 배설물 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질 때는 컨택 프리커션을 지켜줘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표준주의에 속하게 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과 상대방을 스스로 보호하고 다른 사람을 보호해 주는데 표준주의가 쓰여집니다. 네, 공기주의와 그리고 이제 비말주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공기감염과 비말감염이 어떻게 다른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기주의와 비말주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지금 이렇게 하늘색으로 지금 그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균의 진행 방향인데요. 코에서 이제 에취 하고 이제 균이 나와요. 그러면 공기 감염균은요, 에어본이라고 해서 미생물의 크기가 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조그만한 균들이 보이시죠? 그런 것들은 이렇게 숙주에서 나와가지고요, 균이 떨어지지가 않아요. 바로 그냥 위로 올라가거든요. 약간 올라가, 꼬불꼬불 올라간 거 보시죠? 이런 거는 이제 결핵이라든가, 홍역이라든가, 수두라든가, 이런, 질병들인데요. 이런 것들은 정말 보통 마스크로는 막아지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마스크의 그 구멍을 다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말 감염을 한번 보세요. 그거는 입자 크기가 5마이크로미터보다 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수분이 이렇게 있어요. 나올 때. 그러면 이제 그게 말라도 크기가 한 5마이크로미터 정도 되니까 요거는 이제 무거워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떨어지죠. 그러다 보니까 한 1.5나 2m 정도 가면 못 가고 가라앉아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공기 감염과 비말 감염을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에 의해서 구별을 하냐면 감염균의 크기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비말주의는, 그러면 비말주의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에어본이 아니면 전부 드랍플렛이에요. 공기로 옮는 거는. 그러니까 기침을 해서 우리의 호흡기로부터 나왔던 모든 드랍들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는 거는 공기 빼놓고 나면 다 드랍플렛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드랍플렛 트랜스미션은 거의 뭐 5마이크로미터 이상인 거이기 때문에 뭐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조류독감 또는 신종플루, 중동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드랍플렛이다. 그런데 이상해요. 보면은요, 항상 매스컴에서는 중무장을 하고 장비를 하고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뉴스에서는 그렇게 항상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죠? 그것도 드랍플렛이라면은 공기주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건 뭐냐 하면 이분들은 다 의료인들이에요. 의료인들. 일반인은 일회용 마스크를 사용할 수 있고 첫 마스크를 사용해도 5마이크로미터짜리를 다 걸러줍니다. 하지만 의료인인 경우는 검체도 채취해야 되죠. 그리고 또 환자를 이렇게 끌어안을 수도 있고요. 바로 긴밀하게 접촉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에어로졸이 확 발생하는 거예요. 아주 다량의 에어로졸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일반용 마스크가 건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개인 보호용으로 레벨 D 그룹, 지금 요 모양, 이게 머리 쓰고 있는 이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모든 개인 보호용 장구가 레벨 D 보호용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호용구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때는 언제다? 환자 방에 들어갈 때. 그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옷에 막 묻어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는 혼돈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접촉 감염인데요.
뭐 잘못 먹으면은 토하고 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염된 물, 음식, 그 다음에 환자들의 또뭐 혈액, 체액, 분비물, 특히 대변. 대변이 제일 위장관계 감염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대변을 통해서 나온 균들이 다른 사람의 구강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해서 fecal to oral 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증상은 심한 설사, 구토가 있고요. 감염 종류는 콜레라, 세균성이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예전에는 많았어요. 지금은 많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선진국이 됐기 때문에 장티푸스도 거의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장독소형 이콜라이. 이콜라이라는 거는 이제 대장균이죠. 그 다음에 이제 A형 간염균. 이것도 이제 음식 잘못 먹으면 술잔 같은 거막 돌리고 그러면은 이제 A형 간염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포도알균. 그런 경우는 이제 위장관계 감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A, 에어본, D, 드롭렛, 그 다음에 C, 컨택, 프리커션에 대한 것을 다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충, 벡터본인데요. 이건 이제 기생충도 있을 수가 있고, 또뭐 모기 이런 게 있는데 기생충을 잠깐 보시면요. 파라사이트, 우리나라는 지금 회충, 요충, 십이지 창충, 편충 이런 거 거의 많이 없어졌어요.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많이 있었거든요. 6.25 사변이 나고 나서는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왜 밭에다가 대변을 막 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피칼 투 오랄 트랜스미션이 많이 됐었죠. 그래서 회충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경로가 이렇게 있는데요. 인체에서 이제 소장에서 이제 회충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충란이 분변과 함께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흙 속에 있다가 다시 다른 사람의 뭐 상추나 이런 거 싸움 깨끗이 안 씻으면 음식물과 함께 다른 사람의 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양의 CDC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인데요. 이런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편충 이런 건 우리나라에 있는 기생충이죠. 근데 이제 다른 나라에는 또 다른 나라의 풍토병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나라에 가시면요. 이런 기생충이 뭐 어떤 게 특별한 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충주의로 해가지고 모기가 제일 중요한데요. 모기는 정말 백해무익이죠. 정말 얄미운 모기죠. 근데 이제 얄밉기만 한게 아니고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은요. 전 유럽을 다 통일하고도 모기한테 물려서 말라리아로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리아가 아직도 사망 원인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매년 2억에서 3억 명의 인구가 감염된다잖아요. 특히 열대지방은 아주 대단하게 사망률이 높습니다. 진드기인데요. 이 해충주의는 진드기가 제일 중요한 그러한 건데 라임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여기에 보시면은 쯔쯔가무시 또는 뭐 예를 들어서 한타바이러스 이런 것들도 다이 진드기가 옮겨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산소 같은 데 가시면은 그런 벌레가 막 물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국소적으로만 빨갛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균을 옮기잖아요. 그럼 그 균이 보렐리아 균이나 이런 것들이 인체에 침입을 하면요. 아주 가만히 있다가 긴 잠복기를 거쳐가지고 우리 신장도 망가뜨리고 아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뭐 피부에는 홍반도 생기지만 결막염, 발열, 관절염, 근육통, 신장염, 뭐 엄청나가지고 쯔치기 가무시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건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감염병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의료시설도 뭐 많이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감염병에 걸려도 항생제 먹거나 아니면은 안티바이러스 제제 먹거나 이 빨간 색깔은 이제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없는 거는 제가 빨갛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고칠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3세계나 이런 데 가시면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이제 굉장히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런 것들부터 두려움을 없애주시려면은 이제 병원에 가셔서요. 큰 병원에 가시면은 대부분이 이제 클리닉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 나가신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나이지리아에 간다 그러면 나이지리아에는 어떤 감염병들이 유행한다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료가 있는 그런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를 한번 방문하셔서 예방약도 받으시고 예방주사도 맞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에 나가셔도 안전하게 이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